언더라인을 그릴 때는요, 라인을 평소에 그리는 것보다 살짝 더 두껍게 그리셔서 이 눈꼬리 시작되는 부분을 좀 더 두껍게 그리신 다음에 가운데로 갈수록 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뒤에는 좀 더 두껍게. 제 눈이 평소에 되게 동그란 편인데요, 평소보다 다른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본인 눈썹에서 좀 더 크게 오버되게 그려가면서 형태를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. 눈썹이 짱구가 된 것 같아요. 펄감이 되게 많은 브러쉬를요, 마스카라 브러쉬 이렇게 묻힌 다음에 빗어주시면 돼요. 그 작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릿들을 묻힌 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꼭꼭 심어준다는 그런 느낌으로. 일단 눈썹이 반짝반짝거려서 너무 예쁜 것 같고요. 뭐 오늘 메이크업이 좀 특이하잖아요. 눈썹에 반짝이를 한다는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. 건강하고 되게 자연스러운 볼터치와 말갈래미 같은 눈썹 같은 게 포인트가 됐어요. 볼터치를 파운데이션 있는 상태에서 살짝살짝 두드려가지고 본인 자신의 피부 자체가 약간 혈색이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게끔. 조금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크림을 좀 덜 주기도 하고. 입술을 촉촉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컨실러를 이용해서 입술 라인을 지워주면서 날개 전반적으로 살짝 발라주세요. 레드립 같은 경우는 중앙을 중심으로 살짝 발라서 외곽쪽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처음에는 좀 진하게 중앙에서 온 색깔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번진듯이 약간 더 버건디 느낌이 나게 해서 버건디 컬러를 주기 위해서 두드리듯이 좀 입술해주면 촉촉하려고 하면서 좀 귀여운 이미지도 같이 나오고 있네요. Someone's trying, someone's rival. 제가 해보고 싶은 메이크업 중에